긍정적인 사고가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나의 행운과 행복의 수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박진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 행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사실 삶이라는 건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반복의 연속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요일에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보통은 주말에 긍정정서가 가장 최고점을 찍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행복하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요일 저녁에 굉장히 불행합니다. 다음날 출근이 기다리기 때문에 부정정서가 치솟습니다. 이렇듯 감정의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의 기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서로에 대해 공감해야 하거나 이해해야 할 때 더 좋은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긍정정서가 높을 때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필요한 회의를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 오조가 높아지는 오후 늦은 시간대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심리학에 자아고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고갈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좀 상상을 해보시죠. 근데 그 에너지는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이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쓸 때도 이 에너지를 쓰고, 심지어는 운동을 할 때도 이 똑같은 에너지 원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당연히 이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겠죠. 동료들과 대화를 한다, 또 불편한 고객과 상담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 감정적 에너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확률적으로 오후 늦은 시간대에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타이밍에 맞춰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판사들의 판결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휴식이었습니다. 이 점선이 바로 휴식을 한 시점을 나타낸 것인데요. 휴식 이후에 판사들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판사들의 중요한 공통점 중 하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등의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휴식 시간에 판사들의 또 다른 공통적인 행동은 뭘까요? 무언가 먹은 겁니다. 입에 뭐가 들어가는 순간 판사들도 온순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보고하고 설득해야 될 일이 있다. 휴식 시간, 점심 시간 같은 타이밍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된 상태에서 함께 즐겁게 먹으며 제가 오후에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이 한마디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제 전공인 심리학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1879년 전까지 심리학이란 단어는 대중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빌헬름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하고 우리가 아는 심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이라는 매우 유명한 연구를 통해 심리학의 입지가 다져졌습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을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학이 발전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합니다. 과연 과학적 진실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야구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위기 상황에 오타니가 등판합니다. 관중들은 스트라이크를 멋지게 꽂는 투구를 기대할 것입니다. 볼 판정을 하는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오타니가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을 던집니다. 심판은 과연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오타니의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확률은 무명의 투수의 볼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확률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투수의 밸류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이 아니라 기대에 따라서 결과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좋아하는 게 있고요. 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과 행동 간에 일관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어떨까요? 우리 조직에도 에이스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에이스로 인정받은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죠. 아, 한번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 조직의 한 번 에이스는 영원한 에이스입니다. 실제로 높은 기대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행운을 인생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타고난 DNA, 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외향성이라는 성격을 만약 타고난다면 세로토닌 분비가 훨씬 더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연결, 즉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이 서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장돼서 행복과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불행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참 재밌는 연구 결과죠.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과 환경을 바꿔서 나의 행운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나의 행운을 높이고 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서 더 많은 행운을 여러분들 인생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지식 온 박진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